LH가 고산지구 내 도로를 잘못 내면서 의정부 구성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LH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국토부가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날 폭행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느냐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까지 경기도 내에서의 발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11일 0시까지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가 6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후에 경기도에서 나온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11일 0시까지 경기 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감염이 648명이고 해외 유입은 18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후 경기도에서 나온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로 지난달 27일 557명을 14일 만에 경신했습니다. 성남 지역 헬스장과 시흥 지역 철강 제조업체, 안산 지역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의 발생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파주시 식품 제조업체는 5명이 늘어 누적 62명이 됐고, 동두천시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4명이 증가해 누적 50명이 됐습니다. 양주시 헬스장과 어학원 사례는 3명이 증가해 누적 122명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는 696명 그대로입니다. 양주시가 다중이용 고위험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여름휴가 복귀자 방역 대응과 고위험 발생 업종에 대한 집단 감염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양주에는 지난달 12일 이후 계속해서 2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8일은 1일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인 4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2명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6명의 학생 중 경찰이 폭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고심했지만 결국 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A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는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고등학생들의 친구라고 밝힌 10대 청소년이 SNS에 글을 올려 숨진 30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SNS 글에서 내 친구들이 밀락 2지구 광장에 몰려 있었고 숨진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산을 들고 와서 오토바이가 멋있다며 친구와 잠깐 말을 주고받다가 친구를 발로 차고 우산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은 이 친구도 화가 나서 남성을 폭행했지만 솔직히 내 친구가 더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알린 피해자의 선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고등학생 일행 6명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고등학생과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LH가 고산지구 내에 도로를 잘못 내면서 의정부 구성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헬로TV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LH가 주민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국토교통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LH 측에 수차례 도로 개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10년 넘게 꿈쩍안던 LH. LH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건 관련법이 LH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LH가
독단적인 중공 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중공 처리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내 기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며 때문에 의정부 구성마을 민원도 LH가 준공까지 시간을 끌면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LH가 입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변경 없이는 전국 어디서나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손을 잡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LH가 택지 개발을 완료하고 공공시설물을 지자체에 넘길 때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LH가 공사를 하고 떠난 후에 공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인수인계를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나 문제점이 있으면 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LH와 지자체 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의회가 국토교통부를 움직이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의정부시의회에 이모석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의원 이모석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LH 각종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준공검사와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절차가 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적에 대해 국토부에 전향적인 회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공동 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어서 국토교통부로 이송되었고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 본 안건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회신 내용으로는 건의 내용과 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 이유에 대하여 재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 여부 및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고 LH와 지자체 간의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에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국토부가 이 지자체 건의사항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여러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간 고산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민원사항에 따른 산장 확인이나 대로 개설에 따른 구도로 교통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LH와 민원 관계자 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4년에 준공된 밀락 2지구의 경우 도로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에 따라 시 예산으로 고수한 사례가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도 부산지구 LH 관계자를 중심으로 채택하여 면밀한 질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지침 개정 등 근본적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이송한 사례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근본 회신을 계기로 해서 각종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에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를 시작으로 긍정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까지 경기도 내에서는 ASF 발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 2019년 파주와 연천, 김포 등 3개의 지역 양돈 농가에서 9건이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고성에서 ASF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0일 오전 6시까지 도내 양돈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고성 농장의 도축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포천과 연천, 여주에 있는 23개 양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네, 포천시도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8일부터 48시간 돼지 농장과 관련해 종사자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거점 소독시설 4곳을 운영하며 하루 24시간 2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 소독을 실시 중입니다. 시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90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으며 이 중 93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1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불법 창고로 쓰였는데 임대해주는 대가로 한 달에 최대 20만 원, 연간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곳은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 창고로 썼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산처럼 쌓여있는 폐기물들, 무려 1,000세제곱미터나 됩니다.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겁니다. 경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300곳 중 63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 변경, 무단 적치 등을 저질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큰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은 아무래도 그 교통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임대를 한다던가 그런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이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의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개최하는 지방의회 박람회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와 행사 대행사의 착수 보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경기도의회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 전체가 참여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으며 박람회 구성에 대한 세부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책 세미나, 우수정책 홍보관, 체험 전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분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사는 주민들은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 주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연천군이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4일 일괄 지급받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이전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을 위한 4차 TF팀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동두천시와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일자리재단 건립에 따른 일정과 건축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이전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동두천시는 동두천시가 더 나은 행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기 이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나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